안녕하세요. 카테크 인터뷰의 스펙터 킴입니다. 자, 오늘은 보이시는 것처럼 메르세데스 벤츠 GLC 쿠페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GLC 쿠페 외관 중에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에서도 이제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많이 익숙한 얼굴이실 텐데 GLC 쿠페만의 또 조금 다른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차가 베이스가 된 C클래스 그리고 GLC와 거의 동일한 얼굴, 예, 전면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앙에 크게 벤치마크와 그 옆에 그릴 그리고 라이트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GLC 쿠페만의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바로 이 다이아몬드 그릴이라고 불리는 그릴입니다. 일반 GLC나 아니면 C클래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그릴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의 그릴이 되어 있지 않고 일반 형태의 그릴이라서 조금은 심심해 보일 수가 있는데 GLC 쿠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스포티해 보이면서도 고급스러워 보이게 다이아몬드 그릴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GLC 쿠페는 아무래도 디자인을 좀 중시하는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 차량보다는 조금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용된 다이아몬드 그릴도 여러 가지 차체 곳곳에 있는 AMG 익스테리어 요소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릴 중앙에 벤치마크 그리고 옆에 날개 모양처럼 되어 있는 것과 그리고 다이아몬드 그릴이 중앙이 되어 있는데요. 요 그릴은 처음에 GLC 쿠페 나왔고 그 다음에 다른 차들도 좀 장착되는 거 보였을 거예요. AMG 익스테리어가 장착된 차들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요 그릴만 일반 그릴에서 변경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팁을 알려드리면 이 벤치마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멍이 나 있는 것도 있고 여기가 막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거 차이가 뭐냐면 스마트 크루즈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레이더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는 여기가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는 적용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릴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구멍이 나여 있는데요. 요 또 한간에는 이 벤치마크를 빼가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알려드리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말씀드리면 요거를 그릴의 벤치마크를 한 방향으로 돌려서 빼면 금방 쉽게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걸 또 방지하는 벤치마크도 애프터마켓에서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라이트인데요. 라이트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차는 GLC 쿠페 중에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250D 모델이 있는데 이 상위 버전에는 이 라이트 자체가 좌우 방향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인텔리전트 라이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프리미엄 라인에는 일반 LED 퍼포먼스 LED 램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익숙한 얼굴이고 벤츠의 얼굴과 비슷한 얼굴이라서 C클래스나 GLC랑 거의 동일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릴 정도가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GLC 쿠페의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옆에 측면부 디자인 및 외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 앞모습은 많이 봐왔던 벤츠의 얼굴이기 때문에 조금은 익숙한 얼굴인데 바로 이 차가 처음에 출시됐을 때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사이드 측면부 라인입니다. 이 루프 라인이 쿠페 형태로 SUV임에도 쿠페 형태로 떨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옆에서 봤을 때 차가 길어 보이면서도 낮아 보이고 나름 아름다운 선이 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차는 일반 GLC는 이렇게 트렁크가 각을 이루면서 이루어져 있는데 GLC 쿠페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눌렸죠. 예, 그래서 높이가 36mm 정도 낮아지고 길이가 76mm 정도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차가 일반 GLC보다 약 7cm 정도 좀 길어졌고 높이는 3cm 좀 낮아지다 보니까 차가 비례감이 굉장히 좀 좋아진 옆에 측면부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좀 손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트렁크 부분인데 적재 용량이 약 50ml 정도 줄어서 일반 GLC에 비해서는 짐 공간은 조금 손해를 봤습니다. 짐 공간을 조금 손해보면서 전체적인 비례감도 좋고 또 아름다워 보이는 정확하게 이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쁘고 보이는 이 루프 라인을 만들어져서 이 차만의 측면 라인을 만들어졌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라인이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고 요 앞에 출시되었던 GLE 쿠페가 이런 쿠페형 SUV 형태로 나왔었는데
GLE 쿠페는 조금 좋게 말하면 풍마하지만 어떻게 말하면 좀 뚱뚱해 보이는 그런 측면 라인과 전체적인 라인이었는데 GLC 쿠페에 와서는 그 라인이 좀 더 다듬어지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쿠페형 SUV 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측면에서도 안내를 드리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이아몬드 그릴이 AMG 익스테리어가 적용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GLC 쿠페에도 사이드에도 측면부에도 적용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사이드 스텝이 적용이 됐고요. 일반 GLC에는 장착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고성능 버전이라든지 또는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장착이 가능하신데 GLC 쿠페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는 것처럼 이제 휠이 AMG 디자인의 휠이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타이어가 앞뒤 사이즈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쪽 타이어는 미쉐린 제품이고요. 285의 40 제타 20인치 타이어와 힐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뒤에 보다는 조금 폭이 좀 적은 255의 45 그리고 R20인치 타이어와 힐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2년 동안 타면서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바로 타이어입니다. 제가 2년 동안 타면서 지금 타이어를 한번 교체를 했고 지금도 이제 교체를 해야 될 시기에 왔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사륜구동이다 보니까 물론 한 앞이나 뒤만 선택해서 교체하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전체적인 타이어를 같이 교체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과 뒤를 교체하면서 타면서 주행 주기를 늘리거나 타이어 주기를 늘리면 좋은데 이 차는 설명드린 것처럼 앞과 뒤 사이즈가 틀려서 앞과 뒤에 타이어 위치 교환이 아예 불가합니다. 그래서 뒤면 뒤, 앞이면 앞 타이어를 구입해서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세 번째 문제점은 이 타이어가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이 사이즈의 타이어가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타이어를 교체했을 때 1년 전에 교체했는데 1년 전에 교체했을 때도 앞 타이어 주문, 뒤 타이어 주문을 동시에 넣었는데 앞 타이어가 먼저 오고 뒤 타이어가 나중에 오고 근데 그 장착하는 기간도 약 3주 정도 기다려서 겨우 장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일도 좀 적게 받게 되고 그리고 장착하는데도 시간이 좀 기다려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치가 커지고 보기에는 굉장히 휠하우스도 꽉 차고 휠도 멋있어 보이고 이뻐 보일 수 있고 뭐 성능도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인치가 커지다 보니까 타이어의 비용도 증가를 할 뿐더러 또 제일 문제인 건 구하기 어렵다는 거. 그게 이 차 측면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타이어에 대한 오너 입장에서 롱텀 테스트를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부분입니다. 아까 타이어와 힐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2년 동안 타면서 또 느꼈던 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GLC 쿠페 20D 이 모델에는 지금 브레이크가 뽀피 모델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반 GLC 같은 경우에는 시승기 같은 거 봤을 때 사실 다 좋은데 브레이크가 조금 밀린다, 힘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반 GLC에는 2P가 장착이 되고요. GLC 쿠페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관에서 AMG 익스테리어가 적용된 것처럼 나름 성능도 조금 어느 정도 튠업이 돼서 브레이크도 4P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성능도 당연히 향상됐고 굉장히 좋은데 분진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해차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타면 분진이 굉장히 많이 껴요. 그래서 이 휠이 물론 여기는 은색이고 이쪽 측면은 지금 검은색의 AMG 디자인의 휠이긴 한데 이 부분에 분진이 너무 많이 껴서 언뜻 보면 앞에 전체적인 휠이 검은색으로 보일 정도로 분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분진이 많은 게 꼭 나쁜 건 아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마찰에 의해서 브레이크 패드가 아무래도 분진이 발생되는데 유럽차, 특히 독일차 같은 경우라든지 성능을 좀 추구하는 브레이크 성능을 조금 추구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분진이 많이 생기더라도 브레이크 성능을 조금 위주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국산 메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국산 브랜드는 사실 분진이 좀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브레이크의 내구성, 성능보다는 좀 내구성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분진이 좀 덜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타면서 느낀 점은 뭐 분진 뭐 나도 상관없어요. 뭐 이 패드 다 또 시기가 되면 다 공짜로 가져가 줍니다. 벤츠에서. 물론 이제 보증 기간 내에서 다 문제되지 않는데 문제는 세차 너무 어려워요. 디자인 보시는 것처럼 이 다 휠로 돼 이 가시 형태의 휠로 되어 있어서 청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차를 아무리 깨끗이 해도 휠은 금방 지저분해진다는 게 그게 이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GLC 쿠페의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측면부에 이어서 또 이 차의 디자인, 외관 디자인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후면부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37mm 정도 이렇게 지붕이 낮아지면서 예, 뒤에서 봐서는 예, SUV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전부 껑충 띄어져 있는 모형이라 SUV라고 알 수 있긴 하겠지만 이 루브 프라인 자체와 트렁크 리드 그리고 범퍼까지 연결되는 이 라인이 일반 쿠페, 일반 세단형 쿠페하고 거의 비슷하게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디자인이 어찌 보면 측면 라인만큼이나 굉장히 디자인에 좀 백미 그리고 나름 굉장히 비례감 있게 잘 만드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뒤에서 좀 설명드릴 게 GLE 쿠페랑 좀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왜냐면 뒷모습 디자인이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단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당연히 뭐 이름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가운데 센터를 가로지르는 크롬 라인이 있으면 GLE 쿠페고요. 지금처럼 이 GLC 쿠페는 가운데 크롬 라인이 없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저 차가 GLC인지 GLE인지 예,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이 이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GLC220D라고 써 있는데 뭐 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실 테지만 벤츠 이름의 장명법입니다. 요즘에는 뭐 배기량하고 좀 다르게 좀 장명하는 게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G는 G바겐이라든지 GLE, GLC, GLA 같이 사륜구동, 오프로드 차량에 붙는 G라는 이름이 앞에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L은 럭셔리라는 걸 뜻하게 되고 C는 세그먼트에 속하는 C클래스급. 예,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차가 C클래스를 베이스로 만든 GLC 모델의 또 GLC 쿠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GLC는 GLC 쿠페와 함께 C클래스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든 SUV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내도 또 보시겠지만 실내라든지 엔진, 미션 등 여러 가지 부품이 거의 다 C클래스, GLC, 그리고 GLC 쿠페까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20D는 뭐 당연히 자동차 배기량, 그리고 디젤이라고 나오는 이름인데요. 지금 이 차 220D는 예, 단종이 됐습니다. 예, 뭐, 그 브랜드들의 또 디젤 게이트 문제도 있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220D는 지금 단종이 됐고요. 이 GLC 쿠페 300 모델이 다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디젤 모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벤치마크가 있고 또 이 벤치마크에는 조금 숨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트렁크를 여는 열린 버튼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후진 시에 예, 마크가 올라오면서 카메라까지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타면서 조금 제일 편했던 게 뭐냐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악천후 때 후진을 할 경우가 있으면 일반 차량들은 카메라에 물기가 묻는다든지 해서 시야를 방해를 받거든요. 근데 GLC 이 쿠페 같은 경우에는 이 마크가 평상시에 숨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오염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악천후라든지 비가 오는 조건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4MATIC 예, 딱 보시면 사륜구동이구나 아실 수 있을 텐데 이 사륜구동 4MATIC에도 좀 뜻이 있습니다. 4MATIC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이 4MATIC은 벤츠에서 그냥 부르는 사륜구동 4MATIC 이게 아니고 이 4MATIC이라는 이름에는 또 벤츠만의 숨은 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량들 뭐 BMW다 볼보다 그리고 레인지로버다 뭐 워낙 좋은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각 브랜드마다 또 브랜드가 추구하는 성향에 맞춰서 세팅을 좀 달리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벤츠의 4MATIC은 또 다른 또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이름부터 살펴보면 4-wheel drive and automatic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사륜구동 시스템과 오토매틱 자동 미션을 결합해서 사륜구동 시스템을 지금 돌리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자로 해서 4MATIC이라고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그리고 벤츠는 차량마다 이 사륜구동 4MATIC 시스템의 구동력이 좀 더 다른데요. 우선 GLC, GLE 같이 항시 사륜구동 차 같은 경우에는 전륜의 45, 후륜의 55 정도의 구동력을 배분하게 되는데 AMG 모델들, 예, 뭐 GLC도 있고요. GLC 쿠페도 있고 GLE도 있고 한데 AMG 모델 같은 경우는 좀 더 후륜 쪽에 힘을 많이 실기 위해서 65:35 또는 좀 더 올라가게 되면 67:33 정도까지도 약간 조정이 되는데 그렇게 세팅을 좀 또 다르게 하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GLA 같이 전륜형 사륜구동 모델이 또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100:0, 50:50까지 전륜형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벤츠는 그렇게 크게 세 가지의 4매틱 시스템이 장착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이어서 설명드리면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은 배기구가 양쪽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배기구는 가짜입니다. 예, 이쪽에는 배기구가 없고요. 배기구는 이 아래 차체 아래에 있고 이 배기구는 전체적인 디자인에 어울리게끔 예, 디자인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일반 GLC라든지 GLC 쿠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구멍이 두 개, 양쪽에 네 개짜리 구멍이 되어 있지 않은데 원래는 하나짜리입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애프터마켓에서 구입을 해서 장착을 해서 원래는 GLC 쿠페 또는 GLC의 AMG에 장착되는 예, 배기구 커버를 제가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GLC 쿠페의 가장 백미는 측면 라인에 이어지는 이 후면 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렸고 4매틱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고 또 벤츠마크의 숨은 기능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